충남을 가장 잘 아는 뉴스,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최근 강원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국내 최대 축산단지가 있는 홍성군이 비상 방역 대응체계 가동에 나섰습니다. 군은 최근 국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돼지 농가 350곳을 대상으로 긴급 예찰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전파했습니다. 또 긴급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소독약과 멧돼지 기피제, 생석회를 농가에 배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대책 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거점 소독시설 3곳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군은 농장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드론을 이용한 비대면 방역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일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기준 충남 지역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일수는 44일입니다. 이는 전국 2위 수준으로 전북이 65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8일, 세종 32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 씨가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 사업과 수질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김홍장 당진 시장의 주요 내용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폐장 문제와 더불어 당진시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를 해소하고자 엄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당진시 노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석탄화력 발전 사업 부분에 대해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는 민선 6기에 당진시의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확고한 신념과 정책 방향을 가지고 법과 제도권 내에서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를 저지하고자 했으나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송주법 등과 관련한 기득권 세력들의 영향력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체념 속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국가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겠다는 신념으로 2016년 7월에 시민들과 함께 절제된 분노를 가슴에 담고 광화문에서 목숨을 건 단식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발전소 문제에 대하여 시민들과 국내의 많은 환경단체에 석탄 화력의 심각성과 침묵의 살인자인 미세먼지의 문제점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단식 결과 모두가 불가능하다던 실시 계획 승인까지 난 석탄화력 발전소 사업을 친환경 태양광 발전 단지로 전환하고 송전설로 지중화를 이끌어내어서 금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단식 농성을 계기로 석탄화력 문제를 국가 차원의 어젠다로 이슈화하여 2017년 2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진 방문과 함께 탈석탄 정책을 결정하는 데 디딤돌이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제가 주도하여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회를 발족하여 현재 36개의 지방정부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회의 회장 도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 환경 문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은 삽교호, 성문호, 대호호 등 대규모 담수호가 있고 삽교호물을 사용하여 전국에서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농업공시라는 자랑스러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성 뒤에는 6급수인 오염된 물로 쌀을 생산한다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기에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를 하는 과정에서 당진시 농산물의 이미지를 악화시킨다는 농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한다, 해야만 한다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2016년 5월에 천안, 아산시 등과 함께
각 하천 유입 오염물질 총량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관리하는 삽교 수질 수계 오염 총량 관리제 협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삽교 수계 권역 8개 시군과 1조 원 상당의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며 비점 오염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계의 참여와 협조하에 주민 참여형 수질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로 삽교호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가능한 4급수로 개선되는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역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진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당진시가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 앱을 활용해 읍면동 주민총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당진시 공동체 새마을과 김용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민자스팀 김용 주무관입니다. 네, 당진시가 지난 두 달여간 각 마을 주민총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마을총회가 어떤 건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저희 시는 2018년 5개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 14개 읍면동 전 지역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총회는 그동안 지역 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던 주민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마을의제를 발굴해 주민총회에 부의하면 주민투표를 통해 마을의제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 주목할 만한 점은 올해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주민총회가 이루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당진시 관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다수 주민이 한자리에 모이는 오프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제작한 모바일 주민참여 플랫폼 우리동네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했는데요. 온라인 주민총회는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홍보 포스터나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유동인구가 많은 중고등학교, 대형마트 앞에 부스를 설치해 홍보활동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온라인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네,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지도 궁금합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보다 적은 주민들이 주민총회에 참여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덕분인지 지난해 주민총회 참여 인원 2,560명보다 235% 증가한 6,038명의 주민들이 이번 주민총회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역별 참여 인원을 살펴보면 대우지면은 면 전체 인구의 15.9%인 390명이 주민총회에 참여하며 14개 읍면동 중 가장 높은 주민 참여 비율을 보여주었고요. 읍면동 중 가장 많은 주민이 참여한 지역은 당진 3동으로 802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주민 참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마을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는데 어떤 안건들이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올해는 지역별로 3개에서 8개 사이의 마을 의제가 발굴돼서 총 68건의 마을 의제가 주민총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송화급 자동차 극장 운영, 면천명 캐릭터 개발, 손주 돌보미 아카데미 운영, 산업철도 노선 변경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을 의제가 발굴되었는데요. 특히 신평면 금천리와 거산리를 가로지르는 산업철도 노선을 변경해달라는 의제는 단순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현안사항을 주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동차 극장 운영이나 캐릭터 개발 뭐 이런 안건들이 논의가 됐는데 각 마을에서 논의된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을 하게 됩니까? 주민총회에서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은 사업들은 사업 성격이나 규모별로 구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마을 소식지 제작이나 작은 음악회 같은 공동체 사업은 주민세 개인균등분과 연계한 보조금 예산을 즉시 지원해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가로등이나 과속방지턱 설치처럼 주민이 직접 실행할 수 없는 사업은 행정부서에 건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예산 규모가 큰 경우에는 시나 도민 참여 예산 혹은 중앙기관 공모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주민이 스스로 결정한 사업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방식으로 주민총회가 열렸는데 각 논의된 안건들이 잘 반영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진시 공동체 새마을과 김용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산군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13일부터 관광지와 문화체육시설 문을 다시 엽니다. 재개장하는 시설은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내포 보부상촌, 윤봉길 의사 유적 등입니다. 또 예산 시네마와 군립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등도 다시 운영합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과 예당 관광지 캠핑장은 26일부터 예약을 받아 다음 달 초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군은 재개장하는 시설에서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방침입니다. 충남 지역 학교의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9%이던 충남 지역 학교의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은 올해 11.2%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인근 대전은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이 1.2%, 세종은 4.6% 증가했습니다. 박 의원은 전교사들이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떠맡기는 건 업무상 위력에 해당한다며 차별 금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 국화와 국밥, 국수를 즐길 수 있는 예산장터 삼국축제가 오는 16일 개막합니다. 이번 축제는 영상 대면 방식으로 지역 곳곳에 재배된 국화를 전시하는 등 온라인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됩니다. 현장에서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농특산물과 화훼 판매 등이 이뤄지며 군은 방역부스를 설치해 코로나19 예방에 나설 방침입니다. 태안 안흥 나래교와 꽃축제장이 환한 불빛을 밝혔습니다. 태안군이 실시하고 있는 그린라이트 캠페인인데요. 생명 나눔의 불을 밝힌다는 의미로 장기 기증을 상징하는 초록빛을 주요 대교와 랜드마크에 점등하는 캠페인입니다. 군은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관련 협약을 맺고 장기 기증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서산시가 귀농 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교감 프로그램 운영에 나섰습니다. 참가자들은 첫날 음암면 선도농가에서 고구마 수확을 체험했는데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현장 기술 교육과 함께 영농 체험이 진행됩니다. 또 귀농 귀촌 선배들의 정착 사례를 듣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 6도, 한낮 18도로 아침과 저녁 사이 기온 차도 큽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청양이 3도까지 떨어지겠고, 그 밖의 지역은 6도에서 9도 사이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충남 대부분 지역이 17도에서 18도 나타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제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남부 해상 구름 많겠고 물결은 최고 1m로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날이 쌀쌀해지면서 반가운 건 단풍으로 산이 곱게 물든다는 겁니다. 등산 계획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산행 중에는 골절이나 벌 쏘임, 독사 물림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비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20km,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들어선 울타리의 길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화천군에서는 집돼지가 ASF에 걸렸죠. 사람도 동물도 쉽사리 막기 어려운 게 전염병인 것 같습니다. 홍성군도 ASF 비상 방역 대응책의 가동에 나섰는데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헬로 TV 뉴스 충남 마칩니다. 고맙습니다.